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노란색 꽃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개나리 느낌이라 좋죠. 모처럼 햇살이 밝아서 좋습니다. 드디어 가니 하우스 비닐을 다 벗겨놓고 완전 노지 상태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게 끝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영상이나 그냥 예쁜 것만 한번 담아봅니다. 여기서 우리 쉼터에서 이 겨울을 난 그죠 과정적 보통 보면은 쉼터라고 이렇게 그늘막 같이 돼 있는데 여기서 꽃들이 월동을 했습니다. 죽는 아이들은 죽고 살 아이들은 사고 살고 온데 퍼르르 놓다가 기운이 딸려서 그건 그렇고 이제 할 일이 태산입니다. 또 이제 혼자 못하니까 주말에 시간 맞춰서 또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유매라고 합니다. 겨울에 이 난방을 따로 안 했거든요. 이꽃 보세요, 꽃. 우리 소다맘 야생화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유매입니다. 겨울 내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고 추운 데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햇살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이 통통하죠. 이 아이들이 좀 힘이 없더라고요. 미리 피웠던 곳에는 꽃이일까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죠? 꽃망울 많이 맺혀 있죠? 정말 기특해요. 그 추운데 살았고, 다육이들은 정말, 씩씩해요. 얼어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색감이 또 핑크하니, 나름대로 미모를, 뽐내고 있고요. 제가 국민 다육이파잖아요. 이렇게 이제 쭉쭉 꽂아놓고, 이 꽂이 되라고 올려놨던 아이들도 이렇게, 자, 이 꽃이 됐어. 막좀 꼬물꼬물 자라오고 있습니다. 용월이랑 퍼플이랑 같이 사는 우리 이 대품도 겨울 잘 났고요. 이제 색감이 이제 핑크하니 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뜬금없는 겨울에 이 아이가 잎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잎을 많이 띄기도 했고요. 해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놨더니 또 자구들을 많이 잎꽂이가 많이 됐어요. 이 아이들은 특징이 잎꽂이가 잘 돼요. 용월이나 퍼플 딜라이트나 이런 아이들이 석연화, 여기 석연화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우리 국민다육 저는 국민 창들 뭐 이런 것보다 이런 아이들은 다 저에게 선물로 온 아이들인데 지금 건강하게 겨울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좀 보세요. 정말 따뜻했으면 꽃이 엄청 많이 피고 건강했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유리호프스. 물 엄청 좋아해서 이 토분에 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얘 몸체도 크고 해서 이제 올 봄에는 좀더큰 분으로 조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하엽도 많고 해서 손봐줘야 될 것이 정말 겨울에 굉장히 꽃들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온도가 낮으니까 꽃을 제대로 많이 피지 못했어요. 피다가 말다가 이렇게 봄을 맞이했는데요. 한번더 피워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저희 집 보라사리는 꽃이 필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추운 데서 지내서 그런가 봐요. 작년에도 느지막이 꽃을 조금 달아줬었는데, 늦게라도, 이거 보세요. 잎이 추워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도 살아 있어줘서 고마운 보라살이에요. 우리 꽃은 내 친구 언니네 보니까 완전 함박꽃이 피었던데, 저희 집은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아부틸론도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봄바람 맞고 하늘하늘 하는데요. 이제 또 예쁘게 꽃 피어질 날을 기다려봅니다. 요 보세요. 꽃 많이 맺었죠. 이 아이가 굉장히 꽃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참 착한 아이입니다. 꽃도 예쁘고요. 아부틸로는 크든 작든 두 가지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리겠지만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개화 기간이 길어서 굉장히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율마 보세요. 율마 두 송이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뒷모습 작년 여름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한쪽이 무너졌어요. 뒤에 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남의 언니께서 또 씨앗 준거 제가 여기 꽂아놨더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크라는 씨앗 큰거 있죠. 그큰 거이거든요. 이거 몇 개? 세 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데 꾹꾹 꽂아놓으면 씨앗 꾹꾹 꽂아놓으면 언젠가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유리호프스도 꽃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만 키 자라서 제가 지난주에 와서 잘라서 여기 꽂아놨거든요. 하나도 안 죽고 다 삽목이 돼요. 이 아이가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꽃이 코스모스처럼 이쁘게 피는 아이죠. 물도 좋아하고 이 아이가 너무 순둥한 것 같아요. 요새 꽂아놨는데 잘라서 옆에 꽂아놨는데 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유리호프스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 와인컵 지순이 좀 보세요. 제가 여기 원래 아메리칸 블루 자라던 곳인데 아메리칸 블루가 추워서 말라서 갔어요. 그 자리에 제가 와인컵 지순이를 꽂아놨는데 잘라서 꽂아놨는데 안 죽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와인컵 지순이도 굉장히 삽목도 잘 되고 잘라서 꽂아놨는데 다 살고 있죠. 삽목도 잘 되고 씨도 떨어져서 혼자서 막 나고 그러네요. 꽃이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겨울 동안 계속 제가 올 때마다 꽃이 안 피어 있을 때가 없을 정도로 겨울에 꽃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버베나 이 아이 제가 개발세발 많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꽂았거든요. 그죠? 생생하니 이거 다 꽂은 아이예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꽂은 아이인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 이 아이도 또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부틸론 큰꽃 있잖아요.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아부틸론 큰 꽃이 엄청 예쁘게 핀 영상이 있는데 그 아이도 제가 잘라서 여기에 새순 작은 아이 잘랐는데 여기 꽂아놨더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도 착해요. 그리고 우리 집 제일 문제야. 밀레니엄 벨. 이 아이가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막 키가 컸잖아요. 이거 잘라서 삽목하면 엄청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아이를 그대로 이큰 화분에 옮길 생각입니다. 여기도 제가 잘라서 키우고 있는데요. 큰 화분에다가 좀 깊이 묻어서 줄기를 이 줄기를 다 묻어주면 때로 또 삽목해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애니시다. 나름 외목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뽑고 제가 가을에 굉장히 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그치? 그래서 좀 풍성하게 이 아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봄에 꽃이 피는 아이는 가을에 그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초봄에 가지치기 해버리면 꽃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꽃을 못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는 꽃 부는 시기에 따라서 가지치기의 시간을 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꽃 피면 예쁘겠죠? 개나리 자스민이 이렇게 꽃을 많이 맺었어요. 새순도. 새순 이거 잘라서 삽목하면 잘달것 같습니다. 그죠? 새순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꽃 많이 피어줄 것 같네요. 여기 보세요. 그죠? 여기 이렇게 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해마다 월동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 아이가.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큰지. 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공이, 이 아이는 묵은 잎들은 이렇게 써서 마른 아이들도 있으면서 속에 이렇게 새순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러운지. 그죠? 향기부추입니다. 향기부추. 이 아이가 월동 잘하고, 노지 월동 되는 아이인데, 그냥 이쁜 채로 저기, 그냥 비닐 속에 가둬놨더니 꽃을 일찍 피워줬고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별 그대로, 말 그대로 별입니다. 별. 그리고 대모르 개발 세발 이제 꽃주고 나면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해서 또 수영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그 추운 데서 잘 견디고 또 이렇게 꽃 보여주니까 기특하죠. 그리고 이 와인컵 지손이 원조 와인컵 지손이에요. 지금도 햇빛에 내놨더니 꽃색이 좀 갔죠. 색이 바랜다고 하나요. 근데 이렇게 끝에를 딱 이렇게 잘라서 흙에 묻어두면 거의 뭐 그냥 뿌리를 내리거든요. 이 아이 정말.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서 나온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제가 이 아이가 또 제가 잘랐거든요. 잘라가면서 키워야지만 얘가 막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꽃이 색감이 이렇게 곱답니다. 그리고 제가 파종했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 양이가 이거 밟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옮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번거롭더라도 포트에 하나씩 씨앗을 한 두 개씩 정도 넣어서 올려야지만 옮길 때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얘들이 그죠 옮길 때가 걱정입니다. 초보 씨앗은 제가 발화는 잘 안 해봤어요. 저거는 그 제라늄 씨앗은 발화해서 키워봤는데 일반 파종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나눔바드 씨앗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씨를 뿌렸던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리향 향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코를 그냥 자꾸 숨을 들이실 만큼 이 아이는 노지에서 정말 잘 크는 아이고 수영도 예쁘게 잡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로즈 지난 겨울에 여기서 월동했죠. 월동하고 꽃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세상에 꽃송이가 몇 개나 올라왔을까요? 옆에 새순도 많이 올리고 밑에 꽃 이거 보세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 로즈는 정말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밑에 여기 또 꽃이 있네. 그래서 베란다에서 비실비실 난 아이 이렇게 살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묻었습니다. 지금 새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가 제가 세 개나 됐습니다. 이 아이도 진짜 자리 잡았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꽃을 피워줬다는 것이. 그죠? 그리고 이 호주매화는 꽃을 물고 그냥 그래서 햇빛에 내놨는데 이제 겨우 보이죠? 베란다에서는 진작에 겨울부터 꽃을 피웠는데 춥긴 추웠나봐요. 그래도 안 죽고 겨울 내 살렸습니다. 꽃 어느 정도 지고 나면 어느 정도 수영 좀 커팅하고 2단으로 좀 손을 좀 봐줄 생각입니다. 이 아이가 큰 아부틸론이거든요. 큰 입장이 크고 꽃도 큰 아부틸론인데 처음 데리고 올 때는 아주 소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엄청 많이 커가지고 꽃도 지난 여름 내내 꽃을 보여줬던 예쁜 꽃을 보여줬던 아이예요. 그리고 휴케라 이렇게 항아리 분해서 뚫었어요. 뚫었죠. 항아리 분해서 월동했고요.
그리고 제가 삽목했던 아이 보세요. 다 지금 이제 새순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올라오는지. 그죠? 예쁘죠? 단풍잎보다 더 예뻐요. 밑에 새순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쁩니다. 삽목해보세요. 겨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 떼가지고 그냥 꽂아놓으면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 그죠? 작년 그때만 해도 얘들이 휴케라가 비쌌어요. 요즘 꽃값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아이고 예쁜데 너 이름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너무 사랑스럽죠 꽃이. 겨울 내에 저희 베란다에서 꽃 피워줬던 바늘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햇빛 많이 먹고 또 꽃 맺은 거 보이죠? 여기 꽃이에요. 여기 동글동글 요거 길쭉길쭉하게 달린 아이가 다 꽃이거든요. 지금부터 또 폭풍 성장해 줄 겁니다. 노지에서 자연발화해서 하나 봄에 키우면 엄청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이 박하정 보세요. 아직도 꽃을 안 피우고 있습니다. 와 정말 꽃을 오래 물고 있어요. 우리 돌단풍이 우리 꽃은 내 친구 언니네는 활짝 폈던데 이거 보세요. 겨우 이렇게 이제 새손 올리고 있어요. 꽃을 이제 한 송이 하나 피워내네요. 아이고 저희 집이 이렇게 늦네요. 이 따뜻하다 해도 또 여기 남부 지역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담장에서 월동한 용월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담장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볼까요? 여기도 제가 심은 것이 다 죽진 않았어요. 저기 위에 있죠. 다 살았어요. 원래 이제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장미 가시 아래에 수소나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한 꽃대가 지금 올라와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 돌탑 구분이 굴러갔을까요? 여기 요 사이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가 피어서 더 귀해 보입니다. 씨앗 떨어진 자격들이 엄청나게 이거 보세요. 이게 당년지도 있지만 작년에 떨어져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메발토 엄청 건강하죠. 묵은 데는 이렇게 작약 묵은 데예요. 이거 너무 예쁘게 올라온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약 새순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